30번. 그림과 같이 2 루트 2 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지름이 2 루트 2야. 네. 자, 그리고 이 원을 밑면으로 하고 모서리 길이가 이 원뿔 하나 만들고 밑에는 방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때 OA, OP의 내접값이 2가 나왔고 AB와 AP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건담 더하라 이 말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AB 이 길이가 얼만데요? 2루트 2야. 그럼 여기서 수직 이렇게 그었다 치면 이게 원의 중심이죠. 예. 그럼 얘가 루트 2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2에 모서리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맞나? 그러면 얘는 45도이기 때문에 얘도 루트 2네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문제에서 언급하는 OA, OP가 2래요. 그러면 다시 OA 내에서 OP가 2라는 말은 OA의 크기와 OP의 크기와 모르는 값 코사인 세타로 둡시다. 했더니 얘가 얼마 됐다? 2가 됐다는 말이고. 그럼 OA가 얼마인데 지금? 2니까 아 OP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붙였던 1대 된 말이죠. 예. 그러면 P가 뭔지 모르지만 OP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 아 2등에서 여기 1이죠? 예. 맞니? 맞아요.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OP 코사인 세타니까 P는 뭐 이런 식으로 요 선상이 있겠죠. 요런 선이 있겠지. 뭘 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드는 거야. 이 길이가 2라면. 예. 그럼 이 길이가 1이지.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뭘로 만들어 버리는데? 네네. OP 코사인 세타로 만들면 되잖아. 맞나? 네.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네. 지금 OP가 여기 있잖아, 지금 문제는. 네.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게 세타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세타가 될 것이지. 네. P값은 위치에 따라 달라져. P는 내부에도 있어도 되고 그 표면에도 있어도 된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P라는 거는 어차피 이 선상에 있어. 단면만 본다면. 단면 1대 선상이죠. 그렇지. 단면 1대 선상이죠. 단면 아니면 평면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나오는 P 위치에 이렇게 어차피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단면으로 봐야 되죠. 맞지? 단면으로 여기서 이게 제일 먼 거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게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는 P라는 놈은 여기에서 이거 M으로 둘게요. M과 이 OM과 아니 뭐라 OA에서 M 위치에서의 수직으로 선 끄은 선 이 선상에 P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일단 이걸로 됐어. 그때 AB와 AP의 최소값이니까 P의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맞니? 맞죠? 네. 근데 AB가 어딨어요? AB는 이거죠? 예. 그럼 AP의 최소값이야? 그럼 AB AP인데 P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해봐. AB 내죠? AP입니까? 예. 얘는 AB의 크기 곱하기 AP의 크기 곱하기 뭐 코사인 알파 그래도 되죠? 네. 맞지? 이 값의 최소값과 최대를 구하래. 근데 AB의 크기는 2루트 2죠. 네. 그럼 2루트 2 AP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두면 됩니다. 당연히 알파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하기 알파겠죠. P가 여기 있으면 P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알파. 맞아요? 맞니? 네. 자 여기까지 됐네. 그럼 이제 최대에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P가 움직일 수 있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자 어차피 AP 코사인 세타라는 말은 AP 코사인 세타라는 말은 알파라는 말은 어차피 얘가 알파잖아. 예. 만약에 쌤 볼게요. 가장 먼저 잡아볼게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자. 네. 그러면 요게 알파죠. 예. 맞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AP 코사인 알파는 뭔데? 아니 P가 여기 있다 치면 OP가 이거 되니까 이거죠 이거 쌤 장업자가 이게 AP 코사인 알파죠. 이게 알파는 네 맞아요. 이해되나? 이게 최대값이겠지. 왜냐하면 AP 코사인 세타가 이 선상에서 움직일 거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값은 이 길이에 가는 거니까 P가 여기 있으면 되죠.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요게 AP 코사인 알파. 당연히 이건 알파겠죠. 맞아요? 끝났네. 다 됐죠?
뭐만 봐도 됩니까? 자, 단면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 쌤, 단면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 그리고 다시 보여줄게요. 머리를 이렇게 있어요, 맞죠? 네. 그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자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단면입니다, 단면. 됐어? 그럼, 저. 그럼 P가, 자, 보면 좋죠. 이렇게 돼 있고, 맞죠? 이게 M이고, 이게 O고, 이게 A고, P가 2점일 때의 맥시멈 값이고, P가 2점일 때의 스몰. 미니멈.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지금 뭐가 돼? 미니멈 값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하면, 이게 지금 뭔데? 맥시멈 값이잖아. 이해됐어? 아닌데. 정리합시다. 이게 어떻게 보여? 길이 봅시다, 길이. 얘부터 봐봐요. 얘 얼마니? 길이가. 예. 맞지? 근데 아까 내가 봤을 때 얘는 직각 이등변 사각형. 그럼 45도란 말이지. 예. 그럼 얘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흩뚱이가 되는 거야. 예. 맞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럼 얘도 2분의 흩뚱이가? 예. 그럼 얘가 2분의 흩뚱이네? 네. 맞어요? 네. 어, 끝났다. 그러면 쌤, 얘 최소값은요? 어떻게 돼요? 2로 뛰기 곱하기 2분의 뛰입니까? 그러면 2대네. 예. 그 다음 맥시멈 값 봅시다. 맥시멈 값 봐볼게요. 맥시멈 값은요, P가 여기 있을 때 맞죠? 그러면 요게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얼마야, 이거? 그러니까 얼마인데? 루트 2잖아. 그럼 이게 1이가? 난 지금 루트 2예요. 아까 지름 1이 루트 2라며. 아. 맞아요. 예. 그럼 얘도 1이네. 위에도 왜 1이에요? 자. 44. 네. 이해됩니까? 예. 얘가 수직인 거니까 얘도 수직이죠, 지금. 그러면 평행하니까. 걔가 수직이에요, 맨 위. 아까 길이 바꾸고 비교했잖아. 이게 루트 2였는데, 이게 2면, 그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2면 혹시라고. 45에서. 어. 네. 그래서 이게 90이고, 얘도 90으로 또 내가 끈 거지, 아까. 수직으로. 그렇게 했더니 얘와 얘 평행할 거니까 네. 45 나오겠지. 그럼 얘 1이지. 그럼 맥시멈 값, 이게 지금 루트 2입니까? 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해? 2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입니까? 네. 그럼 얘는 4 플러스 2루트 2입니까?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맥시멈 값이랑 미니멈 값 구하는 거다. 그러면 6 플러스 2루트 2가? 네. 맞죠? 두 개 다 알아요. 답은 얼마예요? 8입니다.